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김은주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언니가 제 허락도 안 받고 옷을 입고 외출했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를 불러서 따졌죠. 언니 너 진짜 왜 그래? 나 너무 화나. 나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옷을 입고 나가? 어? 야, 그게 뭐 그렇게 화날 일이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넌 참 속도 좋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언니가 아끼는 그 샤넬 가방 허락도 없이 내가 가져나가도 화났나? 그건 화나. 너 그러기만 해봐. 거봐. 아, 우리 언니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은 걸까요? 헤이 타일러,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 말은 진명으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 종하님이 하이 타일러, 외국에 살고 있는 철가루예요. 타일러는 계절이 바뀔 때나 몸이 약해질 때면 유난히 먹고 싶은 고국의 음식 있나요? 저는 최근에 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한국 음식점에 갔다 왔는데 너무 맛 없어서 대실망. 인사 나고 얘기할게요. 타일러 아씨, Good morning. Good morning. 타일러의 고국은 미국이죠, 그죠? 네. 그러면 타일러 가끔 생각나는 미국의 미국 고향 음식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 그렇게 막 땡기는 게 없고. 타일러 왜냐면 한국 음식을 또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 사실 좀 집에서 요리를 해요. 그래서 딱히 뭔가 그리운 게 생길 기회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한국 요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의 집에서 못 하고 나가야 먹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야, 타일러 보면 그 파스타든 스파게티 뭐 등등 다 해먹고 그냥 집에서 하면 되는 요리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타일러 어렸을 때 먹던 음식들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집에서 해먹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먹고 싶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mashed potatoes 아니면 뭐 clam boil이라든지 그래요? 뭐 그런 약간 pancakes. 뭐 이거 항상 집에서 하죠. 그런 거 먹고 싶으면 만들죠. 자, 오늘 표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자, 이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Can you think that we changed? Can you think that we changed? 라고 하면 우리가 변했다고 생각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타일러 이제 장난 그만 치고 오늘 빵빠리 한번 가겠습니다. 네. 김건모 씨 노래 핑계.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라는 표현을 어디서 찾았어요? 네. 포털 사이트에 그대로부터 외워놨어요. 좋습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Put yourself in my shoes에서 Put yourself in my shoes. 혹시 맞다면 그 진짜 가사예요? 가사 아니죠. 본인이 지어낸 거예요? 아니, 김건모 씨 노래는 그대로 있어요. 아, 그게 맞아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영어로 넣어서 제가 외웠다는 거죠. 그렇게 외우신 거구나.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Put yourself in my shoes. 빵빠라방 빵빵빵빵. 네. 오늘 사실 제작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라면 이렇게 솔랑대고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아까 Can we think that we changed the position으로 가야 되는데 잘하셨어요. 뭐 영어 공부했다는 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아직도 내가 딱 입장 바꿔 생각해봐 보자마자 Put yourself in my shoes.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 Put yourself in my shoes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걸어온 길을 제 신발을 신어보면 당신이 알 것이다.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은 이 지금 서 있는 자리인데 당신이 이 신발을 신으면 그러면 당신도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이렇게 약간 역지사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put yourself in my shoes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을 생각해봐. Put himself in his shoes. Put yourself in his shoes. 네. 너가 그 사람 사람의 입장이 돼봐. 그쵸, 네. 지금 타일러가 신고 있는 신발이 지금 슬리퍼이긴 한데 네, 네, 맞아요. 저 신발을 제가 신어보면 타일러가
보몬트에서 살고 한국 와서 대사관에서 일했던 거, 서울대 대학원 다니고 공부했던 걸 제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발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만 신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 미국의 그 아픔과 고통을 제가 모를 수 있겠네요. 거기까지 네. 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슈즈 스펠링을 한번 짚어보신다면 S를 넣어야 되죠. 네, shoes, S-H-O-E-S, shoes. 신발도 두 짝이니까 shoes. 네, shoes. 그렇습니다. 타일러의 진미영, 김은주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